삼성증권의 배당 차고 사태로 증권사의 내부 통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증권사의 내부 통제 부족은 삼성증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증권사가 13곳이나 됩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에 근무했던 A 대리는 지난 2015년 4월 고객과 투자이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약 7개월간 위험자산의 비중을 55.8%에서 98.9%로 운용해 투자이름 계약을 어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투자이름 재산 운용 부적정으로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증권사의 안일한 내부 통제는 배당 차고 사태를 겪은 삼성증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올해 1분기에만 13개 증권사가 총 21건의 내부 통제 부족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등 6곳이 각 2건, 미래에셋대우 등 6곳이 각 1건이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형사들이 사고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너무 어떤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낮은 단계의 제재를 반복하다 보니까 금감원은 지난달 2018년 금융투자회사 검사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자기자본 1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 두세 곳을 종합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